이번 달 안으로 한인타운 내 노숙자 집단촌 설치 조례안이 표결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. LA 시위에는 다음 달 6일부터 20일간의 휴회에 들어갑니다. 한인타운 불리한 저지 투표 당일인 19일에는 무료 셔틀이 운행됩니다. 한인 자원봉사자들의 교통편도 제공될 예정입니다. 연준이 오늘 기준금리를 또 0.25%포인트 인상했습니다. 올해 안으로 두 차례 더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 지구촌 축제인 러시아 월드컵이 내일 새벽 개막합니다. 한국 대표팀은 활기찬 분위기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남가주 지역의 90도대 불볕더위는 모레까지 계속되겠습니다. 내일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올라가겠습니다.